제주도 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오영훈 지사는 환경보전 분담금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자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심상찮다며 유보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환경보전 분담금. 민선 8기 도정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주도는 용역 등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도입에 있어 적극적이던 오영훈 지사는 최근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의원들은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오영훈 지사는 보류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최근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회복에 집중할 때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시행을 할 거고 줄으면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 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에 영향을 안 미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도정 질문 첫날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관광형 UAM 상용화 계획에 더해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강상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대당. 저 얘기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 아니면 얘기하셔도 되지 아 가만히 있는 않습니까? 게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저 얘기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유임 한 대당 몇 아, 명 지금 지금 답변을 하고 지나십니까? 있잖아요. 그 답변 시간도 보장을 해주셔야죠. 예, 이 시장을 잠깐만요. 케이블카 시장과 이거를 알았습니다. 양분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걸 아니, 좋아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우리하고 협약을 아니, 체결한 이 컨소시엄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주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예. 오지사와 강 의원의 언쟁에 대해 보다 못한 김경학 의장이 나서 질문과 답변 태도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당 몇 아, 명 지금 지금 KCTV 답변을 뉴스 하고 있잖아요. 그 문수입니다. 답변 시간도 보장을 해주셔야죠.